꽁무신 안고 있네. 옷 끼고 6시쯤. 이상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그 일담영어 광고 웹드라마 형식으로 찍기로 했잖아요. 제가 제 촬영 날입니다. 이렇게 빡셀 줄 모르겠어요. 거의 지금 뮤비거든요, 사실상. 거의 그 정도인데 좀 많이 피곤한가? 오늘 좀 그 약간 연인씬입니다. 그 꿈속 상상 장면인데 행복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행복한 거 아니죠? 평소에 혹시 좋아하는 그 노래 장르가 혹시? 장르는 안 들리는데 네. 오빠가 잔나비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네. 그렇죠. 나는 인기쉬운 마음에 제가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진정으로 이제 상대 배우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불러야 감정을 읽힐 수 있고 그 감정이 결국 카메라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춥다. 춥나요? 제가 더 추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제 그 포테이토 구도라고 굴욕이 없네. 근데 여기서도 배우는 다릅니다. 사람들 또 포테이토를 해주고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통행한 사람들한테 불편함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녕.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의상이 교체됐어요. 의상 교체됐고요. 리얼 포테이토. 아세요? 어디 갈 먹어야 돼? 어떻게 지금 이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이래저래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촬영장소 이동할게요. 안녕. 그 다음은 이제 오락실인데요. 인형 뽑기. 저희는 인형을 뽑아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인형을 시도는 해봤지. 실제로 이제 득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게임 하겠다. 아 오늘 믿기십니까? 이게 아니 실제로 뽑았어요. 저 이거 뽑기 사실 그냥 그 연인신 촬영 중이었는데 리얼 뽑았어. 미쳤어. 오빠 뽑아줬어요. 2,000원만 플렉스했습니다. 여러분 재수만의 사실 인형 뽑기 재수입니다. 리얼로 찐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죠. 아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촬영 중에 사실 이거야말로 레게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이제 그야말로 포옹신. 아 역대 미미는 역사상 최고의 최대 스킨십. 아, 포옹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또 아는 사람 있나요? 고려대는 없어요. 아, 고려대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아, 좋아요. 보통 그 촬영 안 할 때, 일 없을 때는 네. 뭐하고 놀죠? 재미없는 질문 하지 마요. 아, 이거 지금 시청자들 오빠가 너무 혁신적이지 않게 얘기하니까. 아, 혁신적인 질문. 야, 무슨 뭐 라디오 스타 아니면 혁신적인 질문이 나와버려. 포옹신입니다. 드디어 포옹신. 굉장히 떨려. 사실은 저만 떨린 것 같거든요 지금 막말로. 왜냐면 프로는 프로예요. 사실은 뭐 진짜로 연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끼부리지 마시고요. 프로답게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죠? 캐모마일티 너무 추워서. 포옹신 안고 있네. 뭐 기분 어떠신지. 이상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프로답게 감정을 배제한 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정말 배우끼리 우리 배우답게. 왜냐면 여러분들 엄연한 연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웹드라마 앞에서 처음으로 찍어보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출연을 할 생각이 있는지. 아, 네. 거의 인스타를 제가 홍보할 건데. 근데 인스타의 장점은 뭐죠?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봤잖아요. 얼굴 한 면만 찍었거든요. 죄송한데 얼굴 한 면만 나와. 그 자료 한번 좀 넣어주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많은 사람 좋다는 여기 미래 기생충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미래 기생충 그 작품을 그 작품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바로 안 돼. 몰라 뭐죠? 좀 못하겠어. 문을 열고 갈게. 내가 볼게. 사실 저 보여줄 거 있어요.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이 안에 보여줄 거야? 그만해. 저 사실 민호 학생 되게 오래전부터 응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포옹을 해야 되나 거지? 아, 응원하고 있었다고? 응. 아. 그럴게. 저 사실 보여줄 거 있어요. 보여줄 게 어떤 거? 비제이와요. 저 사실 보여줄 거 있어요. 보여줄게 어떤 거? 되게 오래전부터 민우 학생 응원하고 있었어요. 왜? 아 필요 없어? 아니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었어요? 아 폼까지죠? 오해했네요.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 그 얘기 그냥 해주세요. 그 먹어봐. 기생충 맨날 봤냐고 물어보고. 아 그게 아니라 아 왜냐면 어색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니까 만났을 때 그거 물어봤는데 두 번째 만날 때 똑같은 질문 계속. 아 아니다 아이 그러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 굉장히 그런 이런 어떤 그 전문 직업 쪽에 종사하신 분한테 그런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질문하고 굉장히 현학적이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질문하는 거. 눈 죽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죽어서 뭐 동태눈깔 해버리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프로답게 촬영을 이어가는 거죠. 제가 그 오늘 제가 그래도 인형을 뽑았잖아요. 이게 일단 귀엽죠. 이게 여기 전두환 정부 때 아닙니까? 어, 저 빠질게요. 아니 빠질게요가 아니라. 아니 제가 자주 치는 드립인데 아니 이게 무서워요. 전두환 저 무서워요. 안돼. 아니 뭐가 또 연기 맞습니다. 영화 쪽에도 출연하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다 괜찮죠. 브라운관과 충무로를 넘나들며 활약을 하는 백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YJY를 기대할게요. 넘나들면서 아 오늘 소감을 아직도 안 말했대요. 오빠가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기분이 좋게 촬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